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었던 육지 속의 섬마을 영주 무섬마을을 찾았습니다. 이곳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된 전통마을이 잘 보존된 그런 마을로 현재 40여 가구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. 이 집은 무섬마을에서 가장 정감이 가는 그런 초가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제가 11월 초에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는 추수도 다 끝난 상태고 가을꽃도 다 지고 좀 쓸쓸한 그런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5월과 10월 초에 가면은 고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감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추녀 끝에는 수세미도 달려 있고 초가지붕 위에는 박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담장에는 달리아꽃하고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건 몇 해 전에 제가 지금 10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. 무섬마을에서는 매년 10월 초에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리는데 정말로 한 번쯤은 보아야 할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중에서 한 장면을 소개할까 합니다.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친정엄마 얼굴을 언제 볼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어린 나이에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무서운 마을에서 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상였다고 북망상천 간다는 한 여인의 슬픈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.
야, 씨 안에서 쏘면 나 죽으라고. 운전해야 밖에서 나 지금. 밖에서 내가 쏘면 나 속에서 안 쏘면서 몰라. 아니, 밖에서 많이 쏘면서.